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과외 선생 제임스입니다. 오늘부터 대치동 과외 수업 같은 거를 브이로그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냥 약간 좀 각색해 가지고 허구를 좀 포함해서 그렇게 내용을 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건좀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대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달 정도 1차로 단과 수업했던 압구정동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고 단어 단과 줌 수업을 했었는데 두 번째 달 수업을 단 중간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잘할 때 영상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주로 그렇게 했었죠. 보통 이제 아이들 얼굴은 안 찍고 손이나 이제 목소리만 녹음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NS에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줌 수업이니까 줌 화면을 녹화를 잠깐, 애가 이제 그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줌 화면 녹화를 좀 했는데 부모님께서 전에도 뭐 이렇게 얼굴 노출되고 이런 걸 되게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부자 동네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굴 안 나오게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던 게 있어가지고 찍었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아이들 얼굴이나 신상을 SNS에 올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예 얼굴은 안 나오게 하고 녹화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녹화한다고 다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아이가 이제 그걸 이제 신나서 이야기를 했나봐요. 선생님하고 하면서 이제 녹화도 했다. 본인도 이제 재밌어가지고 얘기를 했나 본데 어머님께서 이제 그걸 들으시고 연락을 주시고 이제 수업을 중단하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직접 뵌 적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부모님 마음을 200%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뭐 밴드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신상이 이미 다 공개된 사람이고 또 허락 없이 이미 뭐 어디 올렸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약간 좀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뭐 이런 경우가 뭐 흔치 않아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줌 수업을 하면서 주로 압구정이나 뭐 한남동이나 대치동이나 강남 쪽 아이들 위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강남 쪽 아이들이나 이쪽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요. 압구정동이나 뭐 이쪽. 근데 이 압구정동이나 뭐 이쪽이 잘 알려진 부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좀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또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고 또 성과도 잘 나오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2학년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4주 만에 고등학교 2학년 진도 나가는 중이었거든요. 애가 많이 활달해서 저도 수업을 즐겁게 해오던 터라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아마 어머니께서도 뭐 이를 찬다라 같은 수업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앞으로는 어린아이들 좀 이제 부자 동네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뭐 개인적으로 셀카 찍고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줌 수업으로 많이 하다가요, 앞으로 이제 강남구청 압구정 쪽하고 한티, 도곡, 대치동 쪽에서 현장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